12월 18일 화요일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재정 절벽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최근 이틀간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부유층 세금 인상을 제안한 뒤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시장 심리를 살렸습니다. 다우 지수는 0.78% 올랐고 나스닥은 1.32%, S&P 500 지수는 1.1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진전 기대가 있었지만 지표 부진과 경기 우려가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독일 분데스방크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독일 경제가 뚜렷한 성장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개장 전 나온 미국의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제조업 경기 둔화를 확인시켜준 점이 부담이 됐습니다. 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유로존 경제가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16%, 0.14% 내린 반면 독일은 0.11% 상승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양측은 45분간 진행된 회동 이후 구체적인 합의안이나 발표를 하지 않았고 연간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계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너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긴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다소나마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뉴욕 제조업 경기가 마이너스 8.1을 기록하며 예상밖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수가 경기 확장과 위축을 판단하는 기준치인 제로를 5개월 연속으로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3.7로 하락했으며 출하량도 떨어졌습니다. 다만 6개월 후 전망 지수는 12.9에서 18.7로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경제가 올 4분기에 더 악화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회복세가 매우 더딜 것이라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전망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일부 서베이 지표가 저점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4분기 중 여러 지표들은 경제가 더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오늘 아침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백악관에서 세 번째 단독 회담을 가지기도 했는데 공화당 쪽에서 처음으로 부자 증세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글로벌 이슈와 함께 국내 증시 이슈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야간 선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시장의 키워드는 재정 절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낙관적인 기대감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13,235포인트까지 100포인트, 나스닥이 3,010포인트까지 39포인트, S&P 500이 1,430포인트까지 1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한 후
장중 박스권에서 주춤하였으나 장막판 상승폭을 확대하며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12월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5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부담이 되었으나 재정 절벽 협상에 대해서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연소득 100만 달러 보소득자에 대해서 증세안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며 제안하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호전시켰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항공, 소매, 유통, IT, 호텔, 숙박, 화학 등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어서 4% 정도 급등하였고 AIG 보험은 AIA 지분을 65억 달러에 매각한다는 소식에 3% 가까이 상승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하고 항공주는 목표 주가를 상향되게 델타 USA의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애플은 장중 500달러가 붕괴되며 498달러까지 하락한 후 2% 하락해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3,300포인트, 나스닥이 3,000대를 고점으로 당분간 박스권 또는 약세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코드러플 위칭데이가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 대부분 업종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야간 선물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네. 263.70으로 0.4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62.75, 고점 264.35포인트로 1.6포인트 범위 내에서 거래량은 16,000 계약이 되었습니다. 시초가 263.25로 약보합 출발한 후 262.75까지 하락하였으나 해외증시의 상승으로 264포인트 돌파 후 미증시의 상승세가 주춤하자 고점 대비 밀리면서 0.4p 정도 상승한 채 전략 후강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개인들이 539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535계약 매수하였습니다. 거래량은 월물 초반 거래하면 활발한 편이었으나 금요일과 월요일 대비해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옵션이 5% 내로 상승하고 풋옵션은 10% 내에 하락하였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소폭 하락하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밑돌기도 했는데요. 오늘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시초가는 전일 대비해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그 시장은 그 고점 대비해서 한 20포인트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도 2포인트 이상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는데 그동안의 시장이 1개월 동안 계속 급등한 후 좀 조정권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시장에서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그다음에 달러 약세라는 그 환율 악재가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물은 연초까지 좀 박스권에서 상승 종목 수가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하락 종목 수는 늘어나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266포인트를 고점으로 당분간 좀 조정권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그 지수는 일단 상승 출발하겠으나 재차 그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오늘 고점을 1900에서 1995 정도로 잡고 선물지수로는 264포인트 이상에서 최대 265포인트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 하락 반전한다면 지수가 1965포인트 선물지수로 261포인트까지도 하락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율인데 지금 원달러가 지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엔화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된다면 시장이 일단은 조금 부담되면서 선물지수 기준으로 261포인트
종합지수 기준으로 1960포인트나 65포인트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일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를 휴장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쉬는 반면에 해외 증시는 이틀간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이틀간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행히 해외 증시가 뭐 상승 흐름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해외 증시가 이틀간 오늘 저녁과 내일 만약에 좀 하락한다면은 내일 선거 끝나고 목요일 날 국내 증시에 조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거 이후 종합지수가 1950 터널리스로 260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응 전략으로 오늘 장 초반에 반등 시 선물을 1차적으로 264포인트 이상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데 뉴욕 증시가 강하게 끝났기 때문에 선물지수가 최대 265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로 매도한다면은 265 부근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지수가 상승했다가 꺾인다면은 263포인트 선에서 또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한다면은 263포인트하고 262포인트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내일 대통령 선거라는 큰 변수가 있는 만큼 전과 후 약의 흐름이 예측된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간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순서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처음으로 이 부자 증세를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좀 호재로 작용한 부분도 없지 않았기도 한데요. 하지만 백악관에서 이를 좀 거부하고 있다고요. 일단 기준점이 네. 이제 너무 높다는 것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25만 달러 이상은 모두 다 이제 증세에 그 포함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 베이너 의장이 현재 내놓은 부분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만 증세를 가져가자. 이렇게 수정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증세 이런 내용에서 부자들의 증세에 거부 반응을 보였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증세에 대해서 현재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줄다리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점을 현재 그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이 적절히 현재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약 45분간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의장이 독대를 했는데요. 나중에 팀 가이스너 재무장관도 여기 합류한 것으로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됐습니다. 또한 존 베이너 의장의 수정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수정 제안보다도 다소 시장에 현재 늦게 뿌려지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의 증세에 대해서 검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자 오바마는 즉각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이 내용에서 기준점을 어느 정도 절충안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이번 주 말에 재정절벽이 타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원 의원들이 모두 전화기를 켜놓고 비상대기해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에 10년간 세수 확대를 1조 6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내린 1조 4천억 달러로 수정 제안을 했고요. 베이너 의장은 부자 증세에
결합해서 현재 연금과 사회보장 쪽의 공영의료 보험 이 내용에 대한 정부 지출을 조금 줄여달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 10년간 세수 확대도 기존의 존 베이너 의장이 8천억 달러로 제시했던 것도 현재 1조 달러까지도 늘릴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점, 이런 점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부자 증세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100만 달러냐, 25만 달러냐 좀 괴리감이 큰것 같은데 정작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인 부자들은 어떤 입장인지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예, 그렇지만 미국의 이제 부자들 중에서도 이른바 조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불리는 사회의 저명 인사와 책임 있는 인사들은 부자 증세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등 부자들의 모임 성격인 경제를 위한 연대의 성명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 등 금융계 인사들도 크게 망라가 돼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자가 증세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는 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월가 쪽의 금융기관이나 금융인들, 특히 백인과 부자 지지층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화당 쪽은 다소 현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속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의 배우죠, 제랄드 드 파르띠유가 벨기에로 주택 구입을 크게 하면서 세금 만 명의 구설수에 오르는 등 유럽 쪽에서도 이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고소득 증세 기조, 이런 쪽에 불협화음이 좀 있는데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부자 지지층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계속 지지층을 끌어가면서 이 부자 증세를 오바마 대통령과 줄다리기에서 조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 절벽 협상이 힘들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봐야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강한 상황인데 올해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크리스마스로 하원 회기가 끝나더라도 임시 회기를 열어서라도 이 재정 절벽의 협상을 타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지난 1, 2차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이 이번 주말이 가장 큰 고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워렌 버핏이나 현재 루니엘 루비니 교수들은 재정 절벽이 올해 말까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자 증세에 대해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자신의 입장을 현재 바꾸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끝으로 내년도에는 독일의 경기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 독일 쪽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내년도 이제 유로존의 이슈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독일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빠지지 않고 계속 순항할 수 있느냐가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가까스로 0.2% 현재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고요. 2분기 때도 비슷한 현재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데스방크는 내년도 1분기에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 후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수정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또한 ECB도 내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 정도로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민간 경제연구소인 JW가 발표한 12월 경기 예측 지수,
경기 선행지수 격인데요. 6.9로 11월에 15.7 마이너스에서 현재 상당히 돌아서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또한 독일의 1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도 최근에 경기 확장 기준인 50을 올라서는 50.5로 발표가 돼서 민간과 현재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독일의 경기 국면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경기의 선행 지표격인 내용들이 현재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그리스의 유로존 리스크가 상당히 경감되면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 국면이 다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이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의 재정저벽 협상에 대한 이슈와 함께 독일 쪽 경제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막판 변수 어떤 것이 있는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선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8대 대선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기록하면서 이번 대선의 승리 좀처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두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지지율도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지난 12일까지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박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그 격차는 조금씩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6일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하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다는 조사도 있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 후보가 지난달 23일 사퇴한 직후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전 후보의 사퇴 직후인 지난달 24일에서 25일 매일경제와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 44%, 문 후보 40.4%로 박 후보가 약 4%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와 미디어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문 후보를 약2%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 후보와 안전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 양상이 노출되고 안전 후보가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면서 백의 종군을 선언한 이후에도 한동안 문 후보 지원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안전 후보가 지난 6일 문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 이후 문 후보와 박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다소 좁혀졌습니다. SBS와 TNS가 지난 7일에서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47.6%로 문 후보는 43.6%로 박 후보가 4%포인트 정도 앞섰는데요. 이는 지난달 1일 같은 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8.2%포인트 나던 것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이 대선 판세를 읽는데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마다 편차가 커서 각각의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워낙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를 두고 해석하는 것이 보는 이에 따라 다른데요.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판세가 유리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3에서 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통합당은 최근 TV 토론 등 결과를 통해서 막판 뒤집기,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박빙 판세 속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서로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여론조사 공표 시점이 지난 이후 주말을 지나가면서 있었던 3차 TV 토론, 특히 이 토론은 양자 토론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 수도권과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면서 진행된 유세, 그 외 불법 선거운동이나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변수에 따라 이번 대선의 승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만큼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정책 공약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핵심 공약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 두 후보별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두 후보 간 경제 민주화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박 후보가 대기업의 공정거래 확립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건데요. 박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 상권, 기업과 소비자, 원청회사와 납품업체 등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왜곡된 경제 질서를 교정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를 담보하는 법률을 만들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 후보는 불공정거래 차단은 물론 대기업 지배 소유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 후보가 시간 간격을 두고 공정거래 확립에 이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면 문 후보는 공정거래와 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선 경제 분야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경기 침체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일자리는 바로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 후보는 성장과 창업을 통한 시장 친화적 일자리에 중점을 둔 반면 무도모든 정부 개입을 통한 규제에 방점을 찍는 등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늘지오로 요약이 되는데요. 새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조업보다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스마트 뉴딜 정책과 창조 경제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반면 일자리 혁명을 내세운 문 후보는 만나봐로 일자리 정책이 축약이 되는데요.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문 후보는 경기 불황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이 어려운 만큼 정부 주도로 경찰, 소방 공무원, 초중등 교육 분야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학교 졸업생 30% 채용 의무화,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안보를 위해 남북 관계도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두 후보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두고는 두 후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후보의 방안은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박 후보는 남북 경협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북한의 태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중심에는 남북 신뢰 구축이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먼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핵폐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 후보는 박 후보보다 남북 경제 협력이 적극적인데요.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북 정책의 계승이 골자입니다. 즉각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또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보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선 이후 주가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흐름을 본다면 역대 대선 이후 코스피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네, 그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부터 지난 5차례 대선 이후 코스피 등락을 추적해 봤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증시의 대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당선자가 취임하는 이듬해 2월까지 국내 증시는 당선자보다는 대외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취임하기까지 2개월간 코스피는 각각 39.1%, 1.85%, 29.25% 상승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당시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라는 3조 호황 수혜와 서울올림픽 개최라는 호재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김영삼 정부는 1992년 8.24 조치로 불렸던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 주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아가 외환위기 늪에 빠졌던 지난 199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IMF 구조조정 조치를 수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스피는 경제 체질 개선 기대감 덕분에 단기간에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 당선자 등 국내 변수보다는 대외 요인이 증시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는 세계 경제 이슈와 기업 실적, 펀더멘털이 주가에 더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끝으로 대선을 하루 앞두고 막판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두 후보 측이 막판 총력 선거 유세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국정원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지난 16일 실시된 양자 TV 토론,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지원 방식과 수위 변화 등이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16일 밤에 발표됐지만 오히려 이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문 후보 측의 선거 공작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운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급조된 수사 결과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막판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화 등 사소한 실수를 단속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이슈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서 오늘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18대 대통령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그 여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오후장 갈수록 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네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4,600억 이상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13거래 연속 순매수 기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와는 다르게 어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범은 3대 자동차 그룹 주식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의 총선 결과가 자민당의 승리로 끝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리콜 소식이 있었죠. 기아차 모닝이라든지 현대차의 벨로스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닝 리콜 소식이 들리면서 엔저 효과까지 가세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을 자동차 그룹주들이 이끌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시장을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1%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IT 관련주, 아무래도 그 전날 애플의 하락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애플의 납품주였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9%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특징주로는 대한과학, 그리고 영인 프린티어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고요. 박근혜, 문재인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립 공약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 대선을 앞두고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인 18대 대선 이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대선 후 증시 판도가 어땠느냐 할것 같은데,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건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5년 만에 있는 대선의 결과 상당히 모두들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국민 모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듯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아까도 기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대선 사례 분석을 통한 결과는 주가 방향성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변수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재료가 소진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증시에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그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뭐 무제한 악적 완화 정책, 이제 일본과 그리고 미국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해외 변수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증시에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그 대선의 결과 영향의 판도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의 영향력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후보 간의 테마주에 대한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흐름만 보고 본다면 좀 약간 상반된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 따로 있을까요? 어제 이제 결과는 네. 문재인 관련주들은 네. 거의 한가 근처에 가는 급락세를 보여줬고 이제 박근혜 후보 관련주들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일단 대선 그 후보 관련 테마주들은 네. 급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뿐만 아니라 대선 결과가 난 이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그 후보 관련주들의 뭐 한 후보 관련주들은 뭐 하한가를 가고 네. 한 후보 관련주는 뭐 보합세, 강보합세 뭐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지지율에 영향이 됐다, 기인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그 쏠리는 분위기, 매기가 쏠리는 분위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단기성 재료 그리고 단기 뭐 호재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최근 추세 자체, 그 후보 관련주 추세 자체는 모두 공이 하락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뭐 어떤 후보가 돼서 하루 이틀 정도 단기간에 급등이 연출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특정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고 특정 그 후보의 뭐 인맥이라든지 뭐 정책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재료가 소진되면 급락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선 이후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수혜주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 아무래도 네. 경기 민감주들이 가장 크게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네. 지금 경제 민주화 이슈들이 이제 상당히 그 두 후보 간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창출 정책 이런 부분들이 공이 그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목표가 최대 목표 지향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에 가장 민감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는 12월 19일 뭐 이후더라도 사실 그 후보가 인수위 2월까지 이제 인수위를 추진하면서 정책 방향들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그리고 인수위가 추진하는 내용들 그리고 정책의 어떤 그런 일관성 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야지만 주식의 그 증시의 방향들은 결정 가능성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까지의 인수위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까지 그 후보 관련주들로 일컬어졌던 뭐 그런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증시에 가장 부담이 되고 악재 요인들은 재료 소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 시점 재료가 소진되면 아무래도 그 급락세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늘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인 뭐 기술적 매매를 아주 잘하시는 분 외에는 저는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들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자 눈여겨볼 만한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뭐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이 있었죠.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의 흐름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영향들 사실 단기 이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뭐 11선까지는 충분히 이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1900, 뭐한 7, 80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내일 있을 대선의 뭐 이벤트들 끝나고 난 이후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양봉이 4개 출현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상승했다는 의미인데 그런 이후에 그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한 4개 정도 주봉상으로 양봉을 출현한 이후에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간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번 주 자체는 관망 심리를 예.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룡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18대 대선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단기와 중기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는 해외 증시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절벽 협상 기대감 덕분에 어제 이제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아마도 좀 좋은 흐름이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만약 협상이 잘 타결돼도 본전이고요. 안 되면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 선반영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해외 증시가 결정하겠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사실상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 기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여기서 외부 충격이 조금만 오면은 좀 불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그 2000선 넘어가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해외 증시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우존스에 대해서 13,250선을 얘기했었는데요. 어제 한 100포인트 반등이 나와주면서 거의 인접을 했죠. 근데 뭐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13,250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번 주에 과연 협상이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코스피 매매 동향과 매매 동향과 등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범위 설정했냐면요. 1,550포인트 이후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정해드렸는데요. 외국인이 1조 6천억, 프로그램이 2조 6천억, 합이 4조 3,600억입니다. 그런데 딱 3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1.71%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0포인트에 무려 1조 3천억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기관에서조차도 지금 시장은 비정상이다. 고품이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결국 해외 정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재정절벽 협상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본전이고요. 안 되면은 오히려 급락밖에 안 나온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수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상승하면 뭐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가 보조적으로 대응하자 설명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미 재정절벽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법안 상정 시한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12월 19일 오후 2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일단은 올해는 넘어간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21일에 폐회를 하고요. 의무 검토 기한이 3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설명될 수 있겠고 뭐 주요한 협정 현안은 결국 국가 부채를 얼마나 축소하냐 이제 그 포인트가 되겠고요. 오바마와 그 공화당의 포인트가 뭐냐면 딴 거 없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오바마는 이제 고소득층 세금 많이 내게 하고 국방비 축소하겠다 이거고요. 공화당은 의료 지출 축소하자 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이제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막으로만 보여드리겠고요. 그럼 예상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거요. 실현 여부에 대한 그 정도를 가늠하는 건데요.
개연성과 가능성과 확실성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어학적으로 보면 이제 음이론 쪽 관점에서 이게 어떤 그 단계별로 제가 이 농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개연성이 가장 작은 거고 확실성이 가장 강한 겁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유예할 가능, 유예가 나올 결론은 개연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약하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뭡니까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 길게 봤을 때.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역시 조정안, 그러니까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단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재정 전력인데요. 이것도 그렇게까지 확률은 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이제 올해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뭐 그 차이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어서 오늘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선으로 인해 우리 시장은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주식 비중은 뭐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제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릴 게 네. 11월 30일 날 개인 투자자 선호 종목 조언을 해드렸었는데요. 기아차, SM, 안랩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했던 조언대로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비한 선침의 3대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수주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주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